네, 헤라님 어제 강성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역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진작처럼 끌어내는데 국민은 어떻게 대학 이냐 절망스럽다. 그러면서 어, 윤대통령이 사과해야 하고 책임자 문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나 전주시장 자영업자들에게 드릴 말이 없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자기의 의무인데 그걸 못해 너무 죄송할 따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라님께서는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얼굴이 되게 두껍다고 보지. 음. 응. 국민의 대표로 나는 국민께 국민을 대리해서 얘기했다. 자, 국민의 대표는 국민 마음 이해해 줘야 돼. 대통령한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준다. 국정기조를 바꿔라. 국민 마음 이해해 주는 쪽으로. 국회의원은 이해해주나? 이해해줘서 국민 사랑을 그렇게 받으셔서 국회의원이 되셨나? 설문조사 한번 합시다.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 가장 더럽고 수치스럽고 손절하고 싶고 가장 해충처럼 없어져야 될 직업. 잘못하고 있는 직업을 한번 꼽아볼까요? 누가 나올까? 대통령이 나올까? 국회의원이 나올까? 내가 어제 쇼츠에서 버럭버럭하고 일부 구독자들이 보면 대통령 편을 든거처럼 보이지. 나 대통령 편들지 않아요.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하고 있고 대통령이 국민 마음을 이해해 주나? 이해 안 해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쓴소리해서 좋아하지 않아. 윤 대통령 예전처럼. 나도 국정기조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그런 말들은 국회의원이 할 말이 아니지. 자기들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자기들이 국민 마음 이해 못 해주고 이제까지 온갖 특권 누리면서 세비 어마어마하게 받고 범죄 저지르고 뇌물 받고 하면서 미안하지도 않게 그리고 날마다 쳐 놀아 그래서 구하라법인지 뭔지 몇년 전에 벌써 통과됐어야 될 법이 여조까지 있어 얼마나 쳐먹고 놀기만 하면 그렇게 이해 안 해줘서 국개헌이라고 듣는 자기들을 먼저 참여해야 돼 그런데 자기들이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준 건 뻔뻔하게 다 없어. 자기들은 국민 대표야.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은 너무 잘하는 사람 같아. 그 사람 얘기 들어봐난 묻고 싶어. 나그 사람이랑 독대하고 싶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너 세비 얼마나 받고 투권이 얼마나 많고. 그놈 국민들이 한 달에 이 삼백씩 벌어. 우리 아기들 보니까 그 공장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국민들이 아픔을 알아?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돼, 그치 대통령은 적어도 열심히 일해. 되게 힘들어 안쓰러워 보면 어떤 부분은. 국회의원들을 하는 짓거리라는 것들이 떼소리로 뭉쳐갖고 날마다 뭐 일하는 것도 없이 싸움 박질이나 하고 정쟁이나 하고 먹고 노는 백수 건달하냐 국민 등쳐먹는 국민 열세 고열을 빨아쳐먹는 그런 걸 참회해야 되거든 참회의 말은 없고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 대통령보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나 정신 차려 언제 국민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내가 국민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할수 있으려면 우리 국민이 되게 존경해야 돼. 강성희 의원을. 단한 번이라도 우리의 세비를 줄여야 된다. 열변을 토하고. 내가 그 생각도 있어. 내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한번 소리 소리 지르면서 참여하자. 다 세비 내려라. 일반 봉급쟁이들처럼. 내리고 보장한다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야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걸 다 받고 국민 앞에서 우리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참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뭘 이해하는데 등 따시게 배부르게 특권 다 누리고 살면서 국민의 아픔을 뭘 이해하는데 똑같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이해하고 진짜 무슨 국민의 대표고 국민 마음 이해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속이 많이 보여 펴어들려고 대통령한테 대들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도 키우고, 표도 얻고, 정의감으로, 자기가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야비하고 비열해 보여, 졸렬해 보여. 음. 대통령한테 대들 때는 뱀눈깔이더니, 기자회견할 때 사진 보니까, 뭐, 굉장히 단합당해서, <laughs> 너무 서럽고, 양자, 눈이, 이렇게 돼.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 뭐 이렇게 슬퍼! 비 그렇게 처먹고도 간식비도 600만 원처먹는다에 택시비도 나오고 온갖 특권과 특혜. 금배지 달고 어디 행차하면 온갖 호화로운 대접에. 그리고 기업인들하고 짬짜이를 맨날 나눠 먹고 무슨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혈세 떼어 처먹고 개기름이 줄줄 흐르면서 눈꼬리만 쳐져서 되게 슬픈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야? 쇼질 좀 그만해. 병신 새끼들아.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강성희 의원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갖고 훨씬 더 많은 네. 월급을 받고 있을 텐데 저는 진짜 의아했던 게 진보당 대표가 군부독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군부독재 같은 장면을 연출한 거는 사실은 방송 위형 같거든요. 자기들이지. 그걸로 뭐라 가는 거야? 프레임 씌워서. 그러면 자기들이 똑바로 하면 국민들이 다 편들어 주게 돼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노르웨이나 저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처럼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고 되게 아껴 쓰고 모텔 가서 자고 막 이래. 그러면 국민들도 다 존경해. 그리고 대통령은 무서워해. 어, 너무나 그 앞에서 수치가 올라오거든. 어, 자기는 누리고 사는데 이분들은 너무 존경스럽고. 근데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무시할 거야 속으로. 검찰하면서 얼마나 옹. 비리와 추잡한 꼴을 받겠어. 어, 유인태 전 장관이 그 얘기 하되 국회의원들을 전부 도둑놈으로 안다고. 아, 그럼 도둑놈이지. 니들이 그럼 도둑놈이 아니야? 국회의원 도둑놈이가 아닌가 설문조사 해봐. 단한 놈도 우리 세비 내리자. 물론 세비 내리자고 가끔씩 얘기 나와. 근데 쇼질이지. 좀 그러다 실천이 들어가. 천이안 돼. 이렇게까지 난리치면서 경호원한테 끌려간갈 정도로 얘기해봤나? 내 주장을 간철하기 위해서 세비 내려야 된다. 국민께 참해야 여 된다. 우리 거듭나야 된다. 우리 국회의원 이러면 안 된다.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을 거듭나자. 이런 인간이 단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강성희 의원이 진짜 그렇게 있으면 내가 진정성을 이해해주지. 진정성이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손해보고 이익 보는 거에 따라서 무관하게 진짜 정도를 걸을 때 진정성이야. 지금은 봐, 대통령 때리는데 자기는 열외야 무슨 똥무 두 개가 겨무은게 나무라나? 그 꼬라지가 우습고 그걸로 선동을 해요 거기에 또 좌파 국민들은 선동당하네 그래서 그 좌파 국회의원들 때문에 너 생활이 나졌어? 그러니까 머저린 거야 국민과 똑같이 살아야 국민을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국민과 똑같이 법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죄짓고도안 받겠다네 그러면서 서민이래 약자래 이재명 대표가 어디 약자야 약자니까 하긴 가난해서 시 공간에 과일 채워놓으면 그것까지 다 가져가겠지 부인이 정말 수치스러워 하는 짓거리가 다 나오는 것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나는 국회의원 모른다고 손절하고 싶어. 어디 가서 얘는 모르는 사람이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아니라고 하고 싶어. 강성 의원도 딱 그래.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이거는 과인 경우도 물론 문제지. 그렇게까지 해 뭘? 그냥 대통령이 그냥 그래 계속 얘기해 봐라. 수치 떨게 내비뒀으면 고성지르고 혼자 지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정 그만해라 이렇게 나왔을 거야. 속시끄러워서 불편하잖아. 그 현장 분위기를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과잉 진압하고 경호실장은 근데 자기만의 룰이 있는 거지 또. 근데 그렇게 했어도 진짜 서민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있으면 다 편들어 줄 거야. 근데 지들은 특권 누리고 지들의 잘못은 하나도 얘기 안 하면서 대통령 잘못만 지적해. 너희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대통령도 말을 안 듣는 거야. 너희들이 자격이 없으니까. 지들은 더한 주제에 똥무은개가견무든개 보고 나무라는 격이니까. 국민 말을 듣게 하려면 국민과 똑같이 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대통령도 거기에 숙이는 거지. 자기들은 개판으로 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들어. 말이 됩니까? 국민의 대표로 무슨 엄청 정의의 사자처럼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나 야비하고 가증스러워 비열해 나는 좌파는 비열해서 싫어 지난번 봐인종석인가뭐그 사람을 비롯한 모든 좌파 자식들이 다 어디가 있어 그렇게 뭐 미국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미국을 좋아해 그렇게 이중인격을 쓰지마 다 해외에 가서 유학하잖아 보수는 적어도 이중인격은 안써 보수는 고집부려서 꼴비기 싫어 또 좋아하지 않아 결코 하지만 자기 처지를 알고 말을 해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지 말고 우리도 정 정말 못하지만 대통령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 공감이 가지? 우리는 막 엄청 잘하는 것처럼. 완벽하셔! 그냥 모든 게 국민의 뜻에 다 맞으시는 훌륭하신 분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진짜 너무 자기를 몰라. 이 방송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꼬라지인지를 알려주는 방송이 될것 같아. 내가 충격받았어요. 유인태 전 장관. 나 그분 되게 좋아했거든. 얼굴이 인자하고. 근데 내 입에서 노망나냐? 이런 소리가 나온 건 너무나 자기를 모르네. 본인도 국회의원했다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국회의원을 도둑놈으로 여긴다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 해 아니야,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 한번 해볼까 여론조사? 다 그렇게 생각하지. 국회의원을 존경하는 사람 손들어봐 하면 몇명 나올까? 없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빵 풀을 거야 빵 풀어. 그런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행동을 해. 말을 할래도 언행을 조심해야 되지. 저렇게 교만하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무슨 독립운동하는 투자 갖고 지금 군부 독재에서 군화발에 밟히면서 자기들이 정의 실현하기 위해서 꼴값을 떨어요. 지금 세비를 한 달에 천 몇백만 원쳐 드시고 줄줄이 불러주는데 가관이 아니다. 간식비는 또 몇백이 왜 필요하며 택시비 천만 원씩은 왜 가지고 가며0 0 가지 특권으로 비즈니스 타고 KTX 타고 거드름 피우다가 쪽팔리는 행동한 게 하루 이틀 일이야? 국회의원이 국민 혈세로 등쳐먹고 기업인하고 짬짬이서 나눠먹고 아니라고 했다가 포토라인 서서 응 거들먹거리면서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이라했다 나중에 보면 돈봉투 다 인정하고 이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부디 그대들의 꼬라지를 좀쳐 알고 얘기하세요 자기들 꼬라지는 모르면서 남을 갖다가 똥무대가 겨무든 게 뭐라고 하지 말고 국민은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한테 이해 못 받은 마음이 더 커. 대통령한테 왜 저렇게 뭐라고 여론이 이런 줄 알아요? 그나마 기대했거든. 국개의원들한테는 기대조차 없어. 싹수가 노라니까. 알겠습니까? 지들이 뭐라고. 아직도 몰라. 여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통령한테만 여론을 들어. 니들이 좀 들어봐. 니들이 성남 민심을. 내비두니까 잘하는 줄 알아. 우리 방송은 앞으로 국회의원과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어. 자기들이 모르니까. 난 아는 줄 알았어. 알면 하긴 바꾸자고 하겠지. 단한 명도. 국민 마음 이해해주자고 우리 특권 내려놓고 국민과 같이 살면서 국민의 아픔을 이해해주자고 그런 사람이 없어 왜 그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지랄지랄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당리 당략에 의해서 공천권에 의해서 그렇게 지랄할까 국민을 위해서 우선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야 얘기해봐 주둥이가 있으면 정말 아 네. 어이가 없어요 오늘 어제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귀씨아대기를 갈기고 싶어서 오세요 나한테 뭐 댓글에 뭐래인 줄 알아? 명예의 손으로 고소한돼 좌파라고 했다 그럼 좌파를 좌파라고 하지 우파라고 해? 아니면 지금 갖고 와 내가 다 얘기해줄게 맞장을 뜹시다 국회의원 나리들 기분 나쁘와 국민을 많이 이해해주고 자기는 당당해 그럼 와 아, 재수가 없어요. 어제 그 꼬라지 보고 있으려니까. 대통령도 잘한 거 없어.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더 자성해야 돼요. 국민 등 쳐먹고 있고, 그, 그래, 민성 입법을, 구하라법, 그거를 갖다 AI로 싹 바꿔야 돼. 입법 하는 사람도 사실은. 댓글에 어떤 똘똘한 구독자가 달았더라고. 맞아. 판사도 AI. 어, 입법도 AI는 얼마나 빨리 일하겠어. 저 새끼들을 갖다 놓으면 돈안 되는 건안 하네. 돈 되는 것만 기업인들한테 돈 쳐먹고 입법을 하네. 미친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이 어, 억울하다고 울고 있는데 내가 가슴이 아파 갖고 뉴스 보는데 그 누나가 와서 막 울어 저거 왜 빨리 통과하지몇 년째래 그 후에도 두세 명이 더 있어서 이개 같은 새끼들아 그리고 처먹고 노니까 좋니 배대지는 불러갖고 죽이고 싶어요 국민의 아픔 이해 안 해주고 그러면서 무슨 대통령한테 이해 안 해준다고 지랄이야 너희들보다 낫거든. 그나마 기대를 했다가 기대에 못 미쳐서 화내는 거지. 너희들한테 기대도 잘안 해, 이제. 지긋지긋해서. 네, 국회의원들이 아. 이제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들의 안 좋은 점들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내가 이렇게 버럭버럭 하는 게 내가 놀라서 그래. 유인태 네. 전 장관이 <laughs> 도둑놈으로 안다고. 아닌데 도둑놈으로 안다는 얘기 아니야. 도둑놈인데. 국민과 평등하게 안 살면 도둑놈이지. 국민의 대표가 그런 국민의 생활에 체험을 안 하고, 다른 생활 체험하면 어떻게 하아 국민이 생각하는 도둑놈과 음.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도둑놈의 기준이 음. 다른 것 같아. 요 어, 그렇지. 네. 걔들은 특권은 당연한 거고, 어마어마한 몇천억 돈만 안 떼어먹었으면 된 거지. 이재명 대표도 몇천억 돈은 또 기준이 다르구나. 그분은 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속지 말고. 윤 대통령을 잘못한 거를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맞습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예의없게 굴때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 뼈 때린 소리 내주고 국회의원들도 자성시켜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보다 대통령이 더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그냥 거기만 쳐다볼 게 아니라 자성시켜야 돼요 전부 다 여당 야당 다 깍대기 비껴서 전부 다 해산시키고 1인 1당 그래야지 저런 꼬라지를 안봐 저 강성희 의원도 뭐 무슨 백을 믿고 그렇게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어. 지금 몇백 명이 있거든 국회의원. 벌써 국회 부의장이지 누구한테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뭐 어떻게? 입법부를 제대로 하냐? 니네가 니네가 입법 기관이야? 돈 떼어 먹고 국민들 혈세 등쳐 먹고 맨날 싸움질하는 기관이야. 내가 보기에는 싸움질하는 기관하면 제일 먼저 미움, 싸움 생각하면 국회의원이지. 그래서 국 개들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거안 봅니까? 왜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걸왜 모를까? 그래서 알려주는 방송이 돼야 되겠어요, 앞으로. 국회의원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